안녕하세요. 국립나주박물관 학예연구사 강소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국립나주박물관 두 번째 기획특별전 고대 영산강 사람과 동물 전시와 연계하여 고대 영산강 유역에 살았던 옛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고대 영산강 유역 무덤의 큰 특징 중 하나는 거대한 무덤 하나에 긴 시간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진 무덤이 함께 묻혀 있다는 것입니다. 무덤 안에 잠들어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많이 비슷할까요? 이러한 많은 궁금증들은 무덤에 잠들어 있는 사람뼈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옛 사람뼈는 성별, 나이, 키 등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질병 및 건강 상태, 식생활, 유전적 특성, 그리고 당시 환경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무덤에 잠든 많은 사람의 뼈는 당시 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고대 영산강 유역에서는 나주 다시면 일대의 무덤에서 옛 사람뼈가 확인되었습니다. 나주 보감리 3호부는 3세기에서 7세기에 걸쳐 만들어진 다양한 무덤 41기가 한 무덤 안에 모여 있습니다. 무덤 안에서는 성인 남성과 여성의 뼈가 확인되었는데 얼굴 모습은 긴 얼굴에 양옆으로 좁은 안면 그리고 눈이 그렇게 크지 않는 모습으로 추정됩니다. 키는 넓다리뼈 또는 정강이뼈를 계측하여 계산한 결과 남성은 평균 163.3cm, 여성은 평균 150.6cm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96 돌방 안에 있는 동넬 내부의 사람뼈에 대한 DNA 분석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옛 사람뼈의 DNA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아멜로제닌 유전자 분석을 통한 성별 판별과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을 통한 모계 유전 정보, Y 염색체 분석을 통한 부계 유전 정보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무덤에 잠든 사람들의 유전적 특징과 친형관계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96 돌방 안에서는 4개의 커다란 동널이 놓여 있었습니다. 각각의 동널 안에는 1에서 3구의 사람뼈가 확인되었습니다. 사람뼈는 큰 동널 안쪽에 머리뼈를 놓고 바깥쪽에 팔, 다리가 놓여 있는 것으로 보아 쇄골장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중 3호 동널에 묻힌 3명의 사람뼈 중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사람뼈의 핵 DNA 분석 결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뼈는 여성으로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람뼈는 남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만 유전되는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도 이루어졌는데 분석 결과 두 사람은 어머니 쪽으로 핏줄이 이어진 관계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의 동널에 잠든 남녀는 어머니와 아들 또는 남매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만약 두 사람이 부부였다면 근친혼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주 보감리 3호분 96 돌방 3호 동널에 잠든 사람뼈의 DNA 분석은 고고학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친형관계 또는 혈연관계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밝혀내면서 옛 사람뼈의 DNA 분석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고대 영산강 유역에 살던 사람들의 얼굴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시 사람들의 얼굴 모습은 머리뼈를 통해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를 법의학적 얼굴 복원이라고 합니다. 법의학적 얼굴 복원은 머리뼈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뒤 예술적 기법으로 살아있을 당시의 얼굴 모습을 복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얼굴 복원은 법의학, 법치학, 고고학, 컴퓨터공학, 의공학, 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지식을 합쳐 완성됩니다. 고대 영산강 유역에 살던 사람의 얼굴 복원 사례는 나주 영동리 1호분과 나주 보감리 정촌고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나주 영동리 1호분은 4세기에서 6세기에 걸쳐 만들어진 다양한 무덤 17기가 한 무덤에 함께 묻혀 있습니다.
무덤 안에서는 여러 구의 사람의 뼈가 확인되었는데 그중 6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이오돌방에서는 남성, 여성, 어린아이 등 총 7명의 사람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5세 이하의 어린아이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한 무덤에 잠들어 있는 모습을 통해 남성 못지않게 여성과 어린아이의 지위가 높았으며 당시 사회는 가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회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무덤 안의 사람뼈의 모습을 보면 모두 동시에 묻힌 것이 아니라 앞서 모셔둔 사람뼈를 안쪽으로 밀어 넣은 뒤 남은 공간에 추가로 사람들을 안치한 것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무덤이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7명의 사람뼈 중 3명의 사람뼈에서 동일한 미토콘드리아 DNA가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나주 영동리 1호분 2호돌방에 잠든 사람 중 1호 여성과 2호 남성, 그리고 5호 어린아이의 얼굴 모습을 복원하였습니다. 남아있는 머리뼈를 컴퓨터 단층 촬영과 3차원 모델을 이용하여 머리뼈를 복원하고 동일한 연령대의 현대 인체 통계학적 자료를 이용하여 평균 얼굴 물렁 조직 두께의 근육을 표현한 뒤 얼굴의 중요한 형태소를 이루는 눈, 코, 입, 귀 등을 표현하여 살아있을 당시 영동리 가족의 얼굴의 모습을 복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나주 보감리 정촌고분은 한 무덤 안에 5세기에서 7세기에 걸쳐 만들어진 다양한 무덤 14기가 한데 모여 있습니다. 그중 금동신발이 출토된 1호 돌방 내부에는 나무너리 3기가 놓여 있어 3명이 차례대로 묻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뼈는 나무널 1에서 총 2구가 확인되었습니다. 동쪽은 머리부터 정강이까지 온전한 항구인 반면 서쪽은 머리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동쪽 사람뼈는 나무널 1의 주인공으로 키가 약 146cm인 40대 후반의 여성으로 추정됩니다. 서쪽 얼굴뼈는 나무널 3 머리 쪽에 벽석이 떨어져 있는 정황과 백골화된 상태에서 두개골이 이동이 쉽다는 점, 그리고 머리뼈의 방사선 탄소연대 분석 결과가 금동 신발 안에 수습된 파리 번데기와 동시기인 점을 통해 볼 때 금동 신발이 출토된 나무널 3의 주인공으로 추정됩니다. 금동 신발의 주인공은 머리뼈와 아래턱뼈를 볼 때 눈썹 활, 눈하기 모서리, 꼭지돌기의 발달이 미약한 것으로 보아 여성으로 추정되며 법치의학 검사를 통해 나이는 40대로 판단됩니다. 당시 금동신발의 주인공이 여성이었다는 것은 여성의 지위도 남성 못지않게 높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금동신발의 주인공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역시 법의학적 얼굴 복원을 통해 당시 얼굴의 모습을 복원하였습니다. 고대 영산강 유역 무덤에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알려줍니다. 어떤 얼굴 모습이었는지, 무덤에 묻힌 사람들은 어떤 관계였는지, 당시 어떤 사회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전시실에서는 앞서 소개드렸던 사람뼈와 함께 인골 복원 과정을 인터랙티브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내년 2월 5일까지 열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국립나주박물관 학예연구사 강소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